자, 반갑습니다. 21년도 6월 고1 모의고사입니다. 자, 36번부터 할게요. 자, 박스를 보시면 starting from birth. 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ing 돼 있으니까 분사 구문이잖아. 그러면 주어를 빨리 봐야 되거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they are immediately attracted to 이렇게 지금 약간 수거처럼. 그지? 수동태니까. 매료되다죠. 즉각적으로 얼굴에 매료돼요. 얼굴에. Scientists were able to show this. 과학자들은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어. 이것은 뭐야? 앞문장이잖아.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매료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By ing 뭐뭐만 함으로써인데 have가 이게 오형식이고 사역동사잖아.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보호거든. 그러니까 뭐가 뭐하게 시키다죠. 아기가 바라보게 하는 거야. Two simple images. 두 개의 단순한 이미지를. 두 개죠. 하나를 뭐라고 해? One.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해? The other.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Another 쓰시면 안 돼. One, the other. 그지? 서시 잘 보여? 자, one that looks more like a face than.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비교급이 이렇게 돼 있고 이 관계 대명사를 이렇게 꾸미고 있죠. 하나니 얼굴처럼 더 보이는 거야.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죠. 그러니까 좀 더 얼굴처럼 보이는 거죠. 나머지 다른 것보다. 그 다음에 내신형이니까 우리는 C로 바로 갑니다. By measuring. 그래서 측정함으로써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보게 하고 측정하는 건데 뭘 측정하냐면 Where the babies look 하면 의주동이죠. 지금 관접어문은. 아기가 어디를 보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found that 알게 되었습니다. The baby look at the face-like image. 아기들이 얼굴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바라본다는 거죠. More than 더 많이 이 말이요. 뭐보다 they looked at the non-face image. 얼굴이 아닌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 Even though 멀더라도 babies have poor eyesight. 아기가 시력이 안 좋죠. 시력이 안 좋지만 They prefer to look at faces. 얼굴을 보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But why?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서 이유를 B에서 설명합니다. 자, B로 가볼까요? One reason babies might like faces. 아기가 얼굴을 좋아할지도 모르는 이유는 하면 관계부사 why가 생략돼 있죠. 이유는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Because of. 뭐 때문입니까? 전치사 구. 뒤에는 명사만 와야 됩니다. Something called evolution. 진화라고 불리는 무언가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Evolution involves. 진화라는 것은 포함합니다. Changes to the structures of an organism. 유기체의 구조물에 대한 변화를 포함합니다. Such as the brain, 뇌와 같은. 근데 이런 구조물에 대한 변화가, 유기체의 구조물에 대한 변화가 occur, 발생합니다. Over many generations. 수많은 세대에 거쳐서 발생합니다. 뭐가요? 이 변화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변화요. S가 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어떤 이득을 주는데? These changes, 이 변화는 help, 준사역동사죠. 목적어, 목적보, 투부정사 썼네요. 유기체가 to survive, 생존하게 만들어줘요. 콤마 ing. 그래서 make them alert. 이때 make 그냥 오형식이거든. 그래 얘가 목적어. 그 유기체가 alert to 이럴 때 이 alert가 형용사예요. 목적보호거든. 그게 경계심을 가진 이런 뜻이야. 가지는 경각심을 가지는 이 말이야. enemies 적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는 거죠. 제가 적인지 아닌지 모양을 보고 형태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By being able to recognize faces from afar or in the dark. 멀리서나 어둠 속에서 얼굴을 인식하게 될 수 있으므로 human, 인간은 were able to know,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죠. Someone was coming. 누군가가 그러면 여기 접속사 대신 생략된 거야.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거. And 그래서 protect themselves 할 때 여기 보시면 be able to 부정사지. 여기가 원형인 거니까 요 to 부정사와 이렇게 병렬 구조야. to가 생략된 구조죠.
protect themselves. 그리고 themselves 쓰셔야 돼요. 주어를 목적어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From possible danger.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박스를 다시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제 얼굴 얘기죠. 아기가 얼굴을 좋아하는 거는 뭐 때문이다? 진화에 의한 생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진화에 의한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이다? 유기체의 구조죠, 구조. 구조, 얼굴 구조라든가 윤곽의 구조 이런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명문이기 때문에 크게 빈칸 추론하기엔 조금 그렇습니다. 꼼꼼히 보시고요. 자, 우리는 37번으로 갑니다. People spend much of their time interacting with the media. 자, 여기 보시면 spend, 시간, ing 구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 다수를 미디어, 매체와 상호 교류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But, 하지만 that does not mean that. 그것은 뭘 의미하지는 않습니까? People have the critical skill. 사람이 아주 critical skill,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뭐 할 수 있는? 그것을 analyze and understand it.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미디어죠. 매체를 많이 보긴 보는데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약하다는 뜻입니다. 자, B로 갑니다. One well-known study from Stanford University in 2016년 스탠포드 대학으로부터 나온 어떤 잘 알려진 연구는 demonstrate가 실예로 보여주다죠. 실예로 보여줍니다. 유스, 젊은이들이 쉽게 fooled, 속임을 받더라는 거야. 속더라는 거지. By 뭐의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Especially when, 특히 when it comes through social media channel. 그 it은 misinformation이죠. 그 잘못된 정보가 뭘 통해서 와? SNS겠죠. 소셜 미디어의 채널은 원래 출구라는 뜻이에요. 출구를 통해서 왔을 때. This weakness, 이런 약점은 is not found. 근데 뭐에서만 젊은이에게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노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로 가네요. 자, 노인 얘기. Research from New York University. 뉴욕 대학의 연구는 found that 알게 되었습니다. People over 65,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share, 공유하더라는 거야. 7 times as 나와야 돼요. 무슨 급입니까? 원급이지. 원급 앞에 배수사입니다. 7배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많은 misinformation을 as their younger counterpart 하면 상대자라는 뜻이거든요. 나이가 좀 더 어린 뭡니까? 사람들만큼 알지? 여기서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7배 더 뭡니까? 정보를 공유하더라는 거야. 가짜뉴스를 더 많이 받아들이네요. All of this, 이 모든 것들은 race가 야기하다죠? 어떤 의문을 만듭니다. 이런 뜻이에요. What's the solution to the misinformation problem? 그러면 이 잘못된 정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뭡니까? 라고 해서 이제 해결책을 C에서 얘기합니다. Government and the tech platform. 정부와 기술 플랫폼이 이랬죠. 그러면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뭡니까? 매체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뭐 카카오톡, 카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많이 하는 거. 인스타 이런 겁니다. 그런 걸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기술 플랫폼이 certainly 분명히 have a role, 역할을 합니다. 뭐 할? To play. 역할을 할 이 말입니다. In ing 보입니까? In ing. In ing가 뭐뭐 할 때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하면 뭐뭐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할 때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블락, 막아주는 데 있어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를 차단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However, 하지만 every individual, 모든 개인이 every는 단수니까 s가 붙어있는 거 보이죠? ne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뭐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까?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동명사 나왔죠. combating this threat, 이 위협과 싸우는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위협이 뭡니까? 잘못된 정보를 뭡니까? 뭐 퍼뜨리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By becoming 뭐가 됨으로써 more information literate. literate가 뭐예요? 이게 읽고 쓸 수 있는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빈칸 추론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무작위로 받아들인데 젊은이보다 나이가 65세 이상이 더 가짜뉴스에 현혹되기가 쉽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정부와 테크 플랫폼이란 말이야. 근데 개인도 책임을 지라는 얘기야. 어떻게 함으로써? Information Literate. 이게 빈칸 추론이 가능한 거죠. 이해했어? 이거야. Information Literate. 정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된다.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건 빈칸 추론이 가능해. Next.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반드시 그 뒤에 문제 푸셔야 돼요. 문제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시험 칠 때 지문을 봤던 기억만 나. 답을 못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분명히 여러분이 많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지문 또 여러 번 봐야 되지. 봤던 기억만 나고 다 틀리면 안 돼. 자, 우리는 38번 가죠. As the stick approach each other. 자, 그 막대기들이. 그러면 이제 앞에 막대기가 나왔다는 얘기거든. Approach each other. Approach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to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두 개 사이에를 서로 할 때 each other 씁니다. 이게 막대기가 두 개란 얘기야. 두 막대기가 서로 다가갈 때 The air immediately in front of them. 그 막대기 앞에 있는 공기가 is compressed 하면 압축되답니다. 압축이 되고 energy builds. 이게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쌓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자, 한번 가봅시다. Sound and light travel in waves. 소리와 빛이 in wave. 이게 파장이죠. 파도니까. 파장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이렇게. An analogy often given for the sound. 소리에 주어진 analogy가 비유잖아. 그러니까 소리를 비유법으로 표현하면 is that of throwing a small stone onto the surface of a still pond 할 때 still이 정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연못에 이런 뜻이야. 고요한 연못의 표면 위에 작은 돌을 던지는 그지?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that은 뭡니까? 같은 문장 내에 있는 명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비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연못에 돌을 탁 던지면 파장이 팍 일지 이렇게. 이처럼 뭡니까? 소리하고 빛을 퍼진다는 뜻이야. 파장을 이뤄서. Wave radiate outward. Radiate가 뭡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우리나라 말로. 퍼지다는 뜻이야. 퍼지다. 퍼져나갑니다. Outward. 바깥쪽으로. From the point of impact. 영향력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퍼집니다. Just as. 뭐처럼. Sound wave radiate. 이 소리의 파장이 퍼지는 것처럼. From the sound source. 소리의 원천으로 퍼지는 것처럼. This is due to. 이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 때문이죠. A disturbance in the air around us. 우리 주변의 공기에 disturbance 하면 원래 뜻이 뭐예요? 방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교란작용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방해란 뜻입니다. If you bang two sticks together. 자, 막대기 두 개 나왔죠, 처음. 그지? 뱅이 부딪히다요.
여러분이 막대기들을 탕 부딪히면 you will get a sound, 소리를 얻게 되겠죠. 그러면 이 소리가 전달되는 뭡니까? 작용이 어떻느냐 이렇게 돼요. When the point of impact occurred, 그 충격의 지점이 발생했을 때 this energy, 이 에너지는 한번 아직 위에 에너지가 없잖아. 그지? 요 암호장에 에너지가 없죠? 어디 있어요? 에너지가 여기 있죠? 에너지가 쌓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에너지가 is released, 방출됩니다. as, 뭐로써? 소리의 파장으로써. If we try the same experiment with two heavy stones, 자, 만약에 네가 똑같은 실험을 두 개의 무거운 돌로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exactly the same thing occurs.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소리 파장이 발생된단 말이야. 하지만 you get a different sound. 소리는 달라요. due to the density가 밀도죠. and the surface of the stone. 돌의 밀도와 표면 때문에 소리는 달라요. and they have likely displaced more air. 그리고 뭐 할 때 그 것들이, 그러니까 돌들이죠. 돌들이 뭘 것 같다? 좀 더 많은 공기를 displace 보이죠? 바꾸다요. 장소를 바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부딪히면서 공기의 장소를 바꾸는 거죠. 바꾸면 a louder sound, 더 큰 소리가 납니다. And so, 그래서 a physical disturbance in the atmosphere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대기에 물리적인 교란 작용이 produce a sound, 소리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생성되는 원리죠. 그죠? 소리가 생성되는 원리는 뭐 때문인가? 여기서 바로 얘기했죠.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가, 가만히 있는 공기를 부딪히면서 위치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걸 교란작용이라고 해야지. 방해함으로써 소리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9번 가봅시다. 너 빠르니? 괜찮니? It has been observed that 뭐 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Observe 하면 원래 관찰하다잖아요. 그래서 관찰되어서 왔다 이렇게 됩니다. At each level of transfer, transfer가 뭡니까? 운송, 이동, 전송 뭐 이런 거잖아요. 각 수준의 뭐에서 이동 단계에서 a large proportion, 좀 더 많은 proportion 뭐예요? 비율, 그지? 비율 in 80에서 90%입니다. of the potential energy, 잠재 에너지의 아주 많은 비율인 80-90%가 is lost,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분수 of나 percent of잖아. 그러면 뒷단어가 주어거든. 에너지가 단수잖아. 그래서 지금 단수인 거야. is lost as heat, 뭐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열로써 손실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뭔가가 이동되는 것 같다. 열 손실이 일어나고요. 자, 밑에 가보자. Food chain means, 자, food chain 뭡니까? 먹이사슬이라죠. 먹이사슬은 의미합니다. 식량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From the source in plant, 식물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through, 뭘 통해서죠. 뭘 통해서? A series of organisms, 일련의 유기물들을 통해서 with the repeated process of eating and being eaten, 먹고 먹히는 반복되는 과정을 가진 유기물을 통해서 식물의 원천으로부터 먹이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이사슬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거 잡아먹고 이동하고 잡아먹고 이동하고 이 말이에요. 그지? In a grassland, 자, 초원에서는 grass is eaten, 풀이 먹히죠. 누구에 의해? 래빗, 토끼에 의해. 근데 rabbit in turn, 또 토끼는 그 반대로 is eaten, 먹히죠. by foxes, 여우. This is an example of a simple food chain. 이것이 단순한 먹이사슬의 예가 됩니다. This food chain, 근데 이 먹이사슬은 imply, 뭐를 내포하다죠.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
The sequence. Sequence가 뭐예요? 순서죠, 순서. 어, 순서. 순서. In it. 그 순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먹이 에너지가, food 에너지가 is transferred. 전송된다죠. 이동된답니다. From producer, 생산자에서 to, 뭐로, 소비자로. 혹은 higher tropic level, 좀 더 높은. tropic level 하면 이거를 영양 수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좀 더 높은 영양 수준으로. 그 다음 hence. 여러분 hence 들어본 적 있어요? 이 hence가 그러므로야. 그러므로 the number of steps or links in a sequence. 그 순서에 있어서 step 하면 단계지. 단계나 연결의 수치가 그러면 더 넘버가 줄거든. 그래서 단수 is야. is restricted. 뭐 되고 제한되고. usually 대개 2, 4 or 5. 4단계에서 5단계 정도로 제한된단 말이야. 여기 보시면 그럼으로지. 그럼 앞에가 원인이잖아. 이게 결과일 거 아니야. 그럼 3단계, 4단계 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먹이 사슬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밑에 게 먹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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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히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3단계, 4단계에서 끝난단 말이야. 그럼 그 원인이 뭔데? 이렇게 돼. 여기는 아니죠, 지금. 쭉 이게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계속 올라간다.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4단계에서 끝난다잖아. 이유가 뭐야? 이거죠. 이동의 레벨이 어떻게 된다? 열로서 손실되는 80-90%가. 그러니까 4단계밖에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 좀 약간 논리싸움이네요. 그죠? The shorter the food chain or the nearer the organism is to the beginning of the chain. 아따, 이 문장 기억해라. 더 비교급 주어 동사지. 그 다음에 더 비교급 주어 동사다. 이 문장 좀 기억해줘. 자, 다시 가보자. 자, 더 먹이 사슬이나, 맞죠? 아니면, 자, 다시. 먹이 사슬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비교급 하나 끝났잖아. 근데 여기서 또 비교급 하나 더 나왔지. 유기체에 더 가까울수록 to the beginning of the chain. 먹이 사슬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돼. 먹이 사슬이 짧으면 짧을수록, 유기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the greater the available energy intake. intake가 섭취죠. 가능한 에너지의 섭취가 is greater, 더 크다 이 말이야. W급 주어 동사, W급 주어 동사 이렇게 돼. 뭔 말이냐면 먹이 사슬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4단계에서 끝나는데 여기가 에너지가 100이었으면 그지? 8, 90 소비하고 20 남는단 말이야. 그 20에서 또 8, 90 소비하고 얼마야? 4?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여기서 또 8, 90 소비하고 얼마야? 뭐 0. 뭐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식의 먹이사슬이 to the beginning of the chain. 먹이사슬의 시작 부분이 여기잖아. 여기에 짧을수록, 이쪽에 가까울수록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에너지의 섭취가 더 크다. 이해했어? 여기가 가장 에너지 섭취가 많다. 이런 뜻이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보시면 자, 시퀀스다. 순서가 있다. 알죠? 얘 다음에 얘고, 얘 다음에 얘고 이 말이거든. 그리고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이 파트 잘 보시고 연결어 그럼으로 나왔어.
됐고 넥스트. 자, 40분 넘었어. 어, woman named Rhonda. Rhonda라는 이름의 여자가 아직 동사가 안 나왔어요. 맞죠? Rhonda라는 이름의 여자가. 그 다음에 또 꿈이지. Who. 이 Rhonda라는 여자는 attend도 마찬가지로 타동사이기 때문에 to 이런 거 안 씁니다.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erkeley는 캘리포니아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여자가 주어. Had a problem. 동사. 문제가 있었어요. She was living near campus. 캠퍼스 근처에 살았어. With several other people. 몇몇 다른 사람과 쉐어하우스 했는 겁니다. 근데 이 몇몇 다른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쓴 거야 지금. None of whom. 그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knew one another. One another가 뭐야? 서로서로거든. 세 명 이상은 one another. 아까 두 명은 each oth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몰라. 집을 쉐어하긴 한데. When the cleaning people came each weekend, 청소하시는 분들이 매주 와갖고 청소를 해주시나 봐. 그때 they left, 남겨놔. Several roll of toilet paper. 화장실 두루마리 몇 롤을 남겨놔. In each of the two bathrooms, 화장실이 두 개인데, 두 개 화장실 각각에. However, 근데 I Monday, 월요일쯤 되면 all the paper, toilet paper would be gone. 모든 화장실 종이가 다 쓰러지는 거야. It was a classic tragedy of the commons situation. 그것이 고전적으로 말하는 이 commons 보이지? 공공재의 비극이란 게 있어. 공공재의 비극이란 거거든. 그러니까 공통으로 쓰는 거는 어느 누구도 관리하지도 않고 절약하지도 않고 낭비한다는 뜻이야. Because some people took more toilet paper than their fair share. 공정한 몫이지. 모두가 몇몇 사람들이 자기의 공정한 몫보다 더 많은 화장실 뭡니까 두루마리를 가져가 버리는 거야. 이때 the public resource. 공공의 자원이 was destroyed, 파괴가 되는 거지. For everyone else, 다른 사람을 위한 것들이. After reading a research paper about behavior change, 행동 변화에 대한 어떤 연구 자료를 읽고 나서 론다가 풀어 노트 쪽지를 갖다가 in one of the bathroom, 화장실 하나에 붙여놓은 거야. 만에 요청하는이 뭘 꾸며? 쪽지를 꾸미겠지, 요청하는. 얘가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로서 투부정사를 쓰고 투부정사의 부정의 앞을 쓴 거야. 사람들에게 not to remove the toilet paper, 두루마리 종이를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비치돼야 되는데 개인 용도로 가져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부족한 거 아니야. As it was a shared item, as 왜냐하면 이겠죠. 왜냐하면 그건 개인이 쓰라고 준 게 아니잖아. shared item이잖아. 공유된 물품이잖아. To a great satisfaction. 자, 여기 보시면 to 하고 소유격을 쓰고 감정 명사를 쓴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레이러가 그지? 태풍 부나? 전화가. 갑자기 태풍이 부니? 소나기가. 오, 갑자기 날씨가. 아침에 날씨 너무 좋았는데 운전하고 올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녀가 매우 만족스럽게도 이런 표현이거든. 이렇게 써. to 쓰고 소유격 쓰고 감정명사를 쓰는 거야. one roll reappeared. 두루마리 휴지가 다시 나타난 거야. in a few hours. 몇 시간 있다가. and another. 그리고 두루마리가 여러 개인 거야. 그러니까 one, another, another, another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In the other, not free bathroom, however. 근데 화장실이 아까 두 개였잖아. 그래서 the other를 쓴 거거든. 다른 쪽지가 이 free가 없는 이란 뜻이야. 자유로운도 있지만 없는 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쪽지가 붙지 않은 화장실에서는 there was no toilet paper. 두루마리 휴지가 없는 거죠. Until the following weekend, 다음 주말까지.
When 그때 the cleaning people returned. 그 다음 주가 언젠데? 이때는 관계부사 연결한 거야. 청소하시는 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걱정이 되셔서. 나중에도 필요한데요. 어, 그래. 자, 됐죠? 여기에 딱 보시면 핵심이 뭐예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공공재의 비극 때문이죠. 사람들이 신경 안 쓴다는 거야. 여기에서 보시면 연결어가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어법도 나쁘지 않아. 나노부품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동태가 이렇게 있고 투부정사 이렇게 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어피어는 자동사거든. 그 수동태를 안 써. 그냥 이대로 능동으로 써야 돼. 리어피어. 관계부사 when으로 받았죠. 그지? 그 다음에 아까 화장실 두 개니까 하나가 one, 나머지 하나가 the other. 이렇게 해놔. 됐어? 오케이. Next. 자, 41, 42. 마지막 지문입니다. If you were afraid of standing on balconies. 만약에 네가 발코니에 서는 거를 두려워한다면, 자 보시면 여기 would 보이지? 가정법이지. 가정법에서는 과거를 현재로 해석하셔야 돼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로 해석하는 거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 일어날 확률이 0%일 때 과거를 씁니다. 만약에 네가 발코니에 서는 거를 두려워한다면 너는 would start on some lower floors. 좀 더 낮은 층에서 시작해본다. 이 말이야.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좀 더 낮은 층에 서봐라. 이 말이야. And slowly. 그리고 서서히 walk your way. 너의 길을 up to higher ones. 좀 더 높은 이 ones는 이걸 받은 거예요. Floors. 층으로 갈 수 있다. 이동하면 된다. It would be easy. 쉬울 것이다. 뭐 하는 게? To face. 직면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가주어고. 진주어죠. Face a fear of standing on high balconies. 높은 발코니에 서는 두려움에 직면하는 게 쉬울 것이다. 어떤 방식에서는 that's totally controlled. 완전히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방식으로. Socializing is a tricker. 사회화라는 것은 굉장히 트리커다. 까다롭다. 자, 사회화. 이거를 옆에서 사람 사귀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trickier 하면 더 까다로움이란 뜻이에요. People aren't like, 사람은 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뭐처럼이죠. 뭐뭐 같은. Inanimate feature. Inanimate 하면 생명력이 없는, 생명체가 아닌 이런 뜻입니다. Features. 어떤? 이게 특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구조물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건물과 같은 생명체가 없는 어떤 구조물과 같지는 않습니다. 말이야. Then you just have to be around. 이 건물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건물. 네가 단지 그냥 돌아다니는 이 말이야. To get used to. 자, get used to 뭡니까? 익숙하다죠. 익숙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건물이 아니야. 사람은 사람 사귀는 건 더 힘들지. You have to interact with them. 너는 그 사람과 교류해야 돼. And their responses,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can be unpredictable. 예측할 수가 없죠. 이래서 어려워요. 사회과학이 어려워요. 진리가 없어요. 매개물이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물이. Your feeling towards them.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너의 감정은 좀 더 복잡해지죠. Most people's self-esteem. 이 self-esteem이 자존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존감은 isn't going to be affected. 영향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That much 하면 그렇게 많이 이 말이야. That much. 그렇게 많이. If you don't like balcony. 네가 발코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자존감이 그렇게 영향받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your confidence, 너의 자신감은 can suffer.
원래 suffer는 고생하다죠. 힘들 수 있어요. If you can't socialize effectively, 네가 효율적으로 사회화할 수 없다면, 사람들을 사귀지 못한다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It's also harder. 그것은 또한 더 힘듭니다. To design a tidy way. 아주 조그만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힘듭니다. 이 말이에요. 가조진 조죠. To gradually face. 자, 점진적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많은 social fear, 사회적인 두려움을 점진적으로 마주하는 아주 조그만 방식을 만든다는 것은 또한 힘들 수 있어요. 또 social situation, you need to expose yourself to. 자, 여기 보시면 expose a to b거든요. b가 없고 지금 b가 이건 거예요. situation이거든. 네가 너 자신을 사회적 상황에 노출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 b가 얘야. 그지? 근데 네가 너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 이 사회적 상황이 may not be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이 말이잖아.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 When you want that, 네가 원할 때, 네가 사람 만나고 싶을 때 사람이 없는 거야. 만날 사람이 없는 거지. Or they may not go well enough. 자, 그것들이 for you, 네가 to sense that things are under control. 이게 상황이다.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라고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 go well, 잘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때는 뭔데? 이 사회적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The progression from one step to the next. 자,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프로그레스 하면 나아가다, 진보하다잖아. 그러니까 단계적 발전이란 말이야. 이 단계적 발전이 may not be clear,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콤마 ing 분사구이죠.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Unavoidable large decreases. 피할 수 없는 큰 감소. In difficulty from one to the next. 하나에서 다음 걸로 가는 어려움에 있어서의 피할 수 없는 큰 감소를 야기합니다. 아니겠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증가요, 증가. Increase. People around you, 너의 주변의 사람들은 aren't robot, 로봇가 아니죠. 이 로봇은 you can endlessly experiment with, 끊임없이 실험할 수 있잖아요. 그지? 이 지금 로봇가 이게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For your own purposes. 너의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실험할 수 있는 로봇가 아니란 말이야. 한번 관계 틀어지면 끝인 거지. This is not to say that. 이것은 뭘 말하고자 하지 않는 거냐면 facing your fear is pointless when socializing. 사회화를 할 때, 자신의 사회화를 할 때 너의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 pointless,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로봇가 아니니까 네가 끊임없이 실험을 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란 얘기는 아니야. 이런 뜻이야. The principles of gradual exposure, 점진적인 노출이다. 점진적인 노출의 원리는 are still very useful. 여전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네가 실험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사귀는 것을 그만두지 말고 점진적으로 만나봐라 라는 뜻이에요. The process of applying them. 이 them은 원리죠. 이 원리를 apply가 적용하는 거야. 적용하는 과정이 it just messier. 좀 더 뭡니까? 더 복잡한 좀 더 엉망진창인 이 말이에요. And knowing that before you start. 그리고 네가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은 뭔데요? 이 점진적인 노출의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이 힘들다. 이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렇다 해서 그만두지 말고 점진적으로 만나봐라. 이런 뜻이거든.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뭔데요? 점진적으로 만나봐라는 뜻이에요. 점진적으로 만나라.
사회화가 힘들더라도. 자, gradual exposure 날. 자기 자신을 점진적으로 사람 앞에 노출시켜라 이 말이야. 이것이 이 고소공포증 있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점진 나 단계별로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사회화도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거는 트리키얼, 더 까다롭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바이바이.